이건 말이 안 되지. 네. 뭔데요? 750원에 25초. 에?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보양식입니까? 750원에 25초. 아니, 이게 보양식이라고요? 음식 가지고 장난쳐요? 그릇값도 안 나오겠다. 아! 아! 역대! 뭐야? 아. 야. 근데 보양식은 아닌데 이거 뻥튀기 아니에요? 뻥튀기입니다. 근데 이게 뻥스크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이런 거 많이 먹으셔야 되거든요. 뻥스크림? 예. 가운데가 아이스크림이에요? 예, 한 입 드셔보세요, 진짜. 아, 어머, 이거 진짜네? 진짜 녹차 아이스크림에다가 뻥튀기네요? 네, 먹어봐요. 어, 맛있겠다. 입에서 같이 녹는다니까요? 어, 맛있겠다. 입에서 같이 녹는다니까요? 어, 맛있겠어. 출발!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좋아. 정말 오랜만에 먹을 거 나왔다. 오! 저기. 입에서 같이 녹는다니까요. 너무 맛있네. 입에서 같이 녹아요. 제가요, 결혼하고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야, 정말 미치겠다, 이건. 아까 그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다 맛있구나. 천국의 맛이야, 천국의 맛. 아이스크림 먹는 거랑 뻥튀기 먹는 거랑 같이 먹으니까 틀릴 수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먹었어요? 오, 마이 갓. 아, 이게 어떤 사연이 뭐가 이게? 아, 이게 사연보다는 이게 저희가 이제 개콘 MT를 갔었거든요. 야, MT 가면 저희 알잖아요, 개그맨들 엄청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데 우리 개콘 감독님이 이거를 만들어서 저보고 먹으래요. 배가 너무 부른데. 그래서 한 입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정말 진짜로. 맛있네. 아, 저도 먹고 놀랬어요. 아, 정말 맛있어요. 저도 왜냐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 이거 정말 맛있네, 이거. 오늘 아침에도 족발탕을 먹고 왔거든요. 입이 지금 미치겠어요. 아니, 지금 미운 것도 먹고 먹어서 몰라도 정말. 혹시 아이스크림 따로, 뻥튀기 따로 먹으면 어떨까 하시는데 궁합이 너무 잘 맞네. 이거 정말 같이 먹어야 입에서. 이게 좀 눅눅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좀 아이스크림이. 근데 소리 들어보세요. 녹차 하나 드릴게요. 녹차 좋습니다. 녹차 맛있어. 아, 좋고. 아, 한번 드셔보세요. 어우, 야. 한 입에 먹어봐. 한 입에 먹어봐.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진짜 3년 만에 진짜? 아, 이거 보니까 옛 영화 빠삐용이 생각나네, 빠삐용이. 냄새가. 같이. 어, 그래, 이 뻥튀기 냄새. 아. 어, 그래, 이 뻥튀기 냄새. 아. 드셔보세요, 한 입 드셔보세요. 뻥튀기 아저씨! 뻥튀기 아저씨! 애완이! 윤석 씨 어때요? 이게 사람 사는 거죠? 이게 사람이 뻥튀기를 해! 그래! 맨날 족발 국물만 먹고 먹어봐요! 근데 이게 마른 사람한테 좋아요. 자, 아, 근데 진짜 맛있죠? 아, 맛있어요. 이 뻥튀기 중간에 빈 공기층으로 아이스크림이 침투하면서 설명. 딱딱 터져주는 거 있죠? 아이스크림 아, 진짜 맛있겠다. 그게 아주 저 바삭하니까 정말 맛있어요. 발견이야, 본인 이름을 붙이셔도 되고요. 어. 네. 자, 가장 메뉴 맛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온 분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 둘, 셋! 자, 보겠습니다. 셋! 자, 보겠습니다. 김태현, 김태현, 양상국, 성규! 자, 양상국 다섯 표로 결승 진출합니다. 자, 준비됐어요? 아, 예, 예. 일단 장갑을 좀 이렇게 위생상 이거는 그냥 예의상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요. 이럴 때 되게 쉬워요. 아, 먼저 잘라야 돼요? 네, 그냥 반만 자르면 돼요, 이렇게. 누가 받으시면 돼. 예. 네. 아니, 원하는 저 아이스크림을 얘기하세요. 녹차 가져오신 분 녹차 하시고. 녹차, 예. 그럼 그냥 이걸 덮어주면 돼요. 와, 끝. 아, 끝났어. 끝. 먼저 드려, 먼저 드려. 그럼 하나, 하나, 하나씩 녹차 해주고 한 번. 누가 막 뜯는 것 같아. 이렇게 다 발라서 반쪽에.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안 주, 저기 아이스크림 안에가 떨어질 수 있어. 아, 어때요? 어때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빨리 돼. 맛있어? 진짜 빨리 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죠? 예, 여기 또. 여기 또. 바닐라 누구? 바닐라 하나 드세요. 바닐라. 예. 준호 씨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뭐 보기 좋진 않네 진짜. 아, 되게 근데 간편하잖아요. 되게 간편하게. 네. 이거는 서수미 감독님이 해준 거예요, 저기. 네. 진짜 맛있어. 이게 사실 보기에는 그냥 그래 보이는데 맛이 진짜 괜찮아요. 콘이랑 달라요? 대박. 아, 더 바삭거린다니까요 이게. 가면서 네? 드셔보세요. 준호 씨.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상국 씨 바닐라. 한번 먹어본 맛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니라니까요. 달라. 틀리다니까요 먹으면. 이 맛이 나?
어때요? 안 들겠는데요, 죽어? 어? 어때요? 굉장히 더 바삭거리네. 그러니까요, 이게. 바삭거리는 안에 아이스크림이 차가우면서 그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니까 합쳐진다니까. 왜 아이스크림 콘 먹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훨씬 더 뻥튀기가 바삭하니까 비가 나가. 아이스크림 맛이 훨씬 더 좋아요. 예. 근데 우리가 뻥튀기 고소함이 제가 녹차가 쓸 수는 있는데 그 모든 걸 융화시키는 게 되게 맛있어. 배 아프세요, 윤석? 배 아프시네. 아니, 저기 3년 만에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명수님 불러가 병검사 해야 되나? 성규 씨 어때요? 괜찮죠? 맛있네요. 아, 정말 어때요? 정말 맛있어. 이게 씹을 때 확실히 바삭바삭하고 그죠? 아이스크림 이 안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거 봐, 지금 저는 선 난리 났어, 지금. 바닐라, 나도 바닐라. 바닐라, 나도 일단 바닐라 한번 해. 아, 장사 끝났네. 저, 지금 저 막 이거 드실 때가 아니고 이제 메뉴 등극을 위해서. 아, 이건 정말. 주걱 준비해 주세요. 야, 이건 진짜 김태훈 씨가 얘기하는 야, 새로운 발견이네요, 이건. 자, 네 분 이상 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나 다섯 마리 왜 두 분? 살찔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네. 너무 맛있어. 자, 이렇게 해서 메뉴로 들어갑니다!